싫어하는 여자는 어떠세요? 너가 그런다면 할게. 아 정말요? 오. 네. 연락 한번 드릴게요. 어, 네, 뭐.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소개팅 한다고 제가 그 대전에 좀 친한 동생놈이 있는데 아. 비아니지라고 거기서 메이크업 좀 하고 왔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이렇게 풀로 진하게 할 줄 몰랐어요. 네. 네, 네. 아, 참 미인이세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실례 좀 나이가 그럼. 저 올해 25입니다. 25이요? 네. 어, 딱 좋네. 저랑 딱 두 살 차이 나니까 딱 좋네요. 아, 이름이 그럼 미나라고 합니다. 혹시 고무장갑 회사에서 일하시냐고? 혹시 그 고무장갑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좀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왜요? 치마가 약간 그 고무장갑이 좀 연상이 나서. 아, 네. 아, 이거는 연분홍이고. 연분홍이고. 네, 고무장갑은 진분홍. 아, 그렇습니까? 네. 강민아씨? 김민아요. 김민아요?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나이트클럽 갔다 와서 만났던 여자애가 박민아였거든요. 제가 저장해 놓은 애랑 좀 헷갈렸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네. 여부샷, 여부샷, 여부샷. 네. 네. 아, 처음에는. 아. 저기 우리 좀 심심한데 우리 왕게임 한번 할까요? 네. 야 근데 그건 처음에 보자마자 그걸 얘기해. 아 빨리 해. 지금 도착할 거야 우리.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왕게임 하세요? 어? 네 알아요. 왕게임 할래요. 어 왕을 누가 정하죠? 제가 왕이고 그쪽이 1번이에요. 민아 씨는 그럼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네,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운동이요? 헬스요. 웨이트 운동을 아니, 이제. 아 웨이트 운동이요? 네. 저도 웨이트 엄청 좋아해요.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해.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소개팅 할 때도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원래 소개팅을 하거든요. 개다리 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케케 운동이라고 케케 운동이라고 사실 정력에 좋은 운동이긴 하거든요. 네, 민아 씨 방구 나올 것 같아요. 방구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안 웃기지 않나요? 하여튼 뭐 민아 씨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아,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혹시 이상형 있으세요? 마동석 같은 스타일에 네 눈빛이 무서워요. 아, 정말 제 스타일이시네요. 아 근데 네, 얘기해 주세요. 마동석 같은 네. 스타일에 순한 면도 있으면서 네 병아리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뭐 그런 나는 너야. 민아 씨 그럼 실례가 안 되면 운동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됐고. 수상 경력도 좀 있으신 거죠? 아, 네 맞아요. 지금도 현역 선수로 좀 활동하고 있어서. 집은 어디 살아요? 저는 대전 살아요. 대전 살고? 네. 저도 고향이 대전이에요. 아 저는. 정말요? 네. 대전 어디 무슨 동 사세요? 저 서구 둔산. 둔산동. 네? 저도 둔산동. 뭐라고요? 둔산. 아. 저기 이제 민아 씨 죄송한데 제 얼굴 중에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제 얼굴 중에 혹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눈이요. 아 눈은 튜닝인데. 눈은 튜닝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제가 원래 좀 덩치가 큰데 좀 순한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약간 소눈처럼 생기셔가지고. 대전 둔산동에 진짜 남자다운 애 하나 있는데 진짜 잘생기고. 대전 둔산동에 하여튼 괜찮은 남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아. 네네네. 왼쪽에 사진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세요. 동생인데 둔산동에 살다가 서울역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 그래서 서울역. 네네. 또 대전역에서 또 커피숍 크게 하시는 또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동식 바리스타라고. 미용하시는 분 아니고요. 하루에 그래도 3만 원에서 4만 원도 벌어요. 제가 괜찮아요. 시원시원합니다. 네. 마이크 키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돈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대전이요? 네, 왜냐면 소개팅에서도 나이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임플란트 잠금을 못 치러서 그런데 그거 좀 해줄 수 있냐고 좀 물어봐. 빨리 지금 제가 조금 여의치가 않아요. 임플란트 잠금이 좀 남아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그 잠금 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 제가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민아 씨 하여튼
그래서 미나 씨는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어, 혹시 운동하는 여자는 어떠세요? 너가 그런다면 할게. 아, 정말요? 오. 네. 예전에 한번 유도하는 누나를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단백질을 고기로 먹더라고요. 아,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썼는데. 저는 운동을 사실 스모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공백기가 있었을 때는 일본에서 스모 선수 활동을 좀 했었어요. 잘 어울리시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미나 씨 지금 비시즌인가요? 아, 어, 네, 맞아요. 저는 사실상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옷을 입으셔서 보고 싶은 건 아닌데 혹시나 옷을 한번 갈아입고 아, 와주셔서 네, 마침 운동하고 그 시간 실례가 안 되면 한번 네. 그 모습 좀 이 소개팅 장소에서 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운동 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비키니 선수가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 IFBB 단체라는 올림피아를 갈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가진 프로 선수 입니다. 진짜로? 실례가 안 되면 저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더 왠지 아름다우실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손 한번 내밀어 주시겠어요? 모레스예요? 짜바리? 냄새가 맡아도 진가리인가 짜가리인가 알거든요. 어, 이거 진가리네요? 일단은 옷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옷 갈아입고 오시면 그때 네. 채워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네. 아,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이거 받고 싶으면 아, 갈아입고 와요. 어, 갈아입고 와요. 맞다. 네. 네. 어, 갈아입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야. 미나 씨, 이제 다 입었으면 나와주세요. 와. 오. 와. 의자 뒤에 쌍절곤 있을 거예요. 그걸로. 마실래와 구마실래와 좆됐다 대신에 그거 말죽거리 쌍절곤들로 한번 할게요. 제가 뭐 개인기가 하나 있어서 멋진 또 포즈 보여주셔서 제가 혹시 리액션으로 그 말죽거리 장수사에서 한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시다니병마시야니병하다하시파디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도 뭐 이렇게 채널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성 게스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제가 저는 못 봐서 근데 네, 근데 나중에 네. 편집해서 올라갔을 때 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예.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몸도 디자인을 해줄 수 있나요? 아, IFBB에서 또 인정하는 사실 선수시기도 하고 그럼 다른 사람 몸도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면은 미나 씨처럼 몸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 네, 그럼요. 네. 아, 그래요? 솔직히 그냥 운동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참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노력 많이 합니다. 아, 어떤... 팬티 살짝 보여주면서 제 팬티는 try, 노력하다. 제가 저는 진짜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소개팅 자리인데 네?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데 아. 사실상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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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팬티예요? 예. 팬티에 드라이. 더 흘리면 안 돼. 요구르트 자국이 있어서. 더 흘리면 안 돼요. 이거는 미나 씨 어머님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실 거예요. 아, 어머니랑요? 네. 75년생. 네. 아, 75년생이세요? 아, 누나네요. 네. 그죠? 저한테 누나네요. 엄마하고도 소개팅 한번 해도 될까요? 혹시 악기 다루는 남자 좋아하는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혹시 악기 다루는 남자 혹시 좋아하세요? 아, 어, 네, 좋아해요. 아, 음악 좋아하고? 네. 노래는 제가 일단 부를 건데 기타는 그때 사람 쳐보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음악은 알아서 편집자들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네. 그 풍물패 모자 앞에다 두세요. 동전 받아서. 지금 지갑 없으시죠? 어, 네, 네, 지갑. 웰컴 투 비 호텔 캘리포니아 대실 2만원 숙박 4만원 오늘 미나 씨와 이렇게 또 아바타 소개팅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도 소개팅을 한 15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저 소개팅이 처음인데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이런 분위기인지. 네. 좋았어요. 네. 5만원만 줄 수 있나요? 근데 설레면 5만원인데 설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거의 5만원짜리 한 장 주시거든요.
아, 제가요? 네. 아. 제가 차비가 없어서 그래요. 야, 그게 웃기냐고. 그게 웃기냐고. 텐션이 한 1, 2, 3 갔으면 4까지 왜 가냐고. 알겠습니다. 민아 씨 오늘 와줘서 고맙고요.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마무리. 러브샷. 네. 아.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간 안 되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바타 소개팅 첫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개팅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왔을 텐데. 버거영 같은 남자는 어떤지. 네, 어머니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인 소개해요 혹시? 예전에서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수잔 두잔이라고 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컨텐츠의 유튜브고요. 운동하기 이제 힘드실 때 한 번씩 들어와서 잔소리 한번 듣고 동기부여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거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